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오늘 제목 뭐야? 유전의 기본 원리. 그치,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형질을 물려주는 거. 그치, 내 자손에게 형질을 물려주는 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엔 뭐가 있다? 일정한 원리들이 있더라. 이런 법칙들이 있더라라는 건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자식에게 전달이 될 때, 자, 형질을 누구에게 줘? 자식에게. 형질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이것이 유전인데 줄 때는 어떻게 줄까? 형질 주면 자 나의 형질을 준다 빠락 뽑아서 이렇게 주고 이런 거 아니지? 너네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뭘 좋아해요? 잔혹한 거 좋아하잖아. 전 그런 거 싫어요. 맨날 영화 보자고 쏘우 막. 아 그게 뭐?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쏘우 재밌는데. 알았어 알았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 치고 자. 알았어. 믿을게. 자, 이러한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누구냐? 맨델이란 사람, 맨델. 우리 맨델 아저씨가 연구했어요. 독일의 수도승. 수도원에서. 수도원이 어딘지 알죠? 그 수녀님들, 신부님들 이렇게 도당돼 있잖아. 기도하고 이런데. 공부하고. 그런 수도원에서 맨델이 뭘 키우다가, 완두콩 키우다가 연구를 하셨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맨델의 유전 연구입니다. 당시에 이제 맨델은 이런 유전 연구를 하면서 뭘 가지고 연구를 했냐면 무엇을 연구했냐면 자 주로 썼던 게 뭐야? 완두콩. 그렇지 완두콩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럼 왜 하필 완두콩이었느냐라는 거지. 맨델이 완두를 좋아해서? 아니면 맨델이 그냥 옆에 보니까 완두콩이 있길래 그냥 써먹은 걸까요? 맨델은 왜 이 완두콩을 사용했을까?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봐야죠. 맨델이 완두콩을 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콩이 구하기 쉽고 제일 나아졌다. 그치.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용이하냐? 재배하기가 쉬워요. 일단 연구를 하려면 많은 것들을 이제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배가 뭐하다? 용이하다 라는 이유가 있었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그렇지. 대립형질이 뚜렷했습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더라라는 거고 뚜렷했더라라는 거고 세 번째, 어떤 특성이 있어? 한 세대가 짧습니다. 한 세대가 짧아요. 또,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자손 수가 많아. 또 있을까? 자유로운 교배가. 그치. 요게 또 중요한 특성. 뭐가 가능해?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차피 유전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건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라고 했어요. 유전 연구한 데서 사람 가지고 연구하면 참 좋겠지. 근데 사람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생각해요. 재배가 용이하다는 건 키우기가 쉬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죠. 일단 키우기 힘들어. 대립형질이 뚜렷해. 솔직히 말해서 대립형질이 뚜렷합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워낙 이렇게 좀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딱 뚜렷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머리카락 색깔이나 이런 경우야 뚜렷하지만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한 세대가
길지. 얘를 키우려면 20년 걸려. 그 다음 세대를 만들려면 자식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몇십 년이 걸리죠. 내가 마음껏 연구를 시작을 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는 이 세대까지 보는 거야. 아, 내 아들의 문제. 나의 연구를 물려준다. 몇백만 이어지는 이런 연구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자손수도 적죠. 한 번 낳아봤자 쌍둥이 이상 한 명밖에 안 낳아. 연구를 할래야 하기에 어려운 조건들이 되게 많은 거지. 특히 5번.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다. 사람은 자유로운 교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걸 사람은 친다니까. 아, 혜원이 데리고 이제 옆에 이제 철수란 애가 있는데 혜원아 철수랑 결혼해. 자식을 한번 낳아와봐. 이럴 순 없잖아. 자식. 철창에 가둬놓고 둘이 결혼해 이렇게 할 순 없죠. 이건 뭐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만약에 그런다고 해봐. 난 바로 이제 철창. 철컹철컹. 발치 차고 다닐 수도 있어. 걷어놓은 데가 없다. 나 있어. 이상하다. 아, 진짜로 있진 않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완두콩이라고 하는 건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 맨델의 유전 연구, 유전의 기본 원리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딱 봐도 대입평균이 뚜렷하다. 대입평균이 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 것. 몇 가지 보면 형질이라고 한 건 뭐냐? 특성이야, 특성. 쉽게 얘기하면 특성이야. 어떤 거냐면 내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죠. 눈알 두 개 달렸지. 눈동자 검은색이잖아. 약간 진한 갈색을 띠고 있죠. 손가락 다섯 개, 발가락 다섯 개, 팔 두 개, 다리 두 개잖아. 이러한 모든 특성들이 다 뭐냐면 그걸 바로 형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질이 어떻게 돼? 내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를 들어 검은 머리야. 어머니는 뭐 노란 머리야. 그럼 이건 이제 만났을 때 내 자녀에게서 어떻게 되겠어? 형질끼리 충돌한 일이 발생할 거 아니야? 이렇게 충돌하는 형질을 뭐라고 하냐면 대립 형질이라고 하죠.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뭐라고? 서로 뭐 하는 거? 충돌하는 거. 하나의 형질이 겹치는 거다. 충돌하는 형질. 충돌하는 특성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충돌을 하려면 뭐 해야 돼? 서로 뭔 관계? 대립 관계에 있는 거. 대립 관계의 형질이라는 거지. 솔직히 대립 관계의 형질. 늘려놓은 건 뭔 차이야? 안 그래? 책에서 그렇게 설명 나와 있는데. 대립 형질은 대립 관계의 형질. 마치 이런 거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 쓸데없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엔 특성이야, 특성. 대립관계는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중요해. 대립관계가 나타날 때 뭐하냐면 표현형이에요. 표현형. 유전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특성이지. 눈에 보이는 특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특성. 그러니까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립 형질이 서로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형질이 뭐다? 표현형이더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전자형. 그럼 유전자형은 뭐냐? 유전자형은 자 대립 형질이 대립형이 나타내는 그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러한 내용이더라. 그 다음에 뭐 순종, 아니 우성.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서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잠재되어 있는 형질을 열성.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질이냐 혹은 드러나지 못하고 잠재된 형질이냐.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과 잡종이라는 게 있는데 순종을 다른 말로는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잡종을 이형접합이라고 그래요. 순종은 뭐가? 대리운자가 대리운자 서로 같은 거냐? 같은 대립 유전자냐? 아니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순종과 잡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 형질은 뭔지, 대립 형질은 뭔지, 표현형은 뭐고, 윤장은 뭐고, 우성과 열성은 뭘 나타내고, 순종과 잡종은 뭘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로 백날 해봤자 눈에 한번 보는 게 더 낫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자면 이런 거야. 자, 검은 머리와 검은 머리랑 노란 머리가 있어. 결혼을 했더니 자식 놈이 뭐가 나왔느냐? 검은 머리가 나왔어. 검은 머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자, 검은 머리냐 노란 머리냐라고 하는 이거는 뭐야? 형질이 되는 거지. 그 다음 검은 머리 노란 머리 서른이 각각 뭐가 되는 거야? 대립관계 형질이니까 대립 형질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둘이 결혼했는데 뭐가 나타났어? 검은 머리가 나타났잖아. 그럼 이거는 표현형, 눈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더라 라고 할 때 실제 걸 보니까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검은 머리는 예를 들어서 블랙이니까 BB라고 해요. BB 노란 머리는 뭐 YY 이렇게 해볼게요. 둘이 순종이라는 가정하에 서로 이제 같은 게 붙어있으면 뭐다 이게 순종이더라. 근데 이제 BY, BY, BY 이렇게 되는데 BY 검은 머리 그럼 이때 B가 뭐고? 우성이고 Y가 뭐고? 열성이더라 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별로 어려울 건 없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멘델이 연구를 했단 말이야. 멘델이 그러면 이제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 이 완두콩이라고 하는 게 대립형질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대립형질을 가지고 이제 일곱 가지 대립형질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 일곱 가지를 전부 다 볼 거냐? 그러긴 싫어. 일곱 가지를 다 보려면 2의 7제곱만큼. 몇 가지예요? 128가지. 그치. 그거를 1, 다 봐야 되는데, 그딴 표현형을 다 봤다가 시간이 부족하지. 하려면 할 수 있어. 오늘 날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 우리 깔끔하게 두세 가지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 아니면 완두콩의 모양이나 완두콩의 색깔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또 부재 하나 추가한다면 우리 꽃이 위에 달리냐 밑에 달리냐 꽃의 색깔은 뭐냐 아니면 콩깍지가 매끈하냐 주름잖냐 아니면 콩깍지가 노랑이냐 초록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이거 그 뭐지? 키 크냐 작냐 여기 한 7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멘델의 유전 연구를 통해서 멘델이 몇 가지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그 법칙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멘델이 이 당시를 좀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사람의 유전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당시 과학자들의 생각을 설명을 해줄게요. 멘델이 이러한 완두콩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 당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유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유전 물질은 뭐냐라는 이러한 연구를 한참 하고 있었어. 그러던 찰나에 과학자들이 가서 그 당시 이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게요. 당시 상황. 당시 상황인데 학자들이 뭐 가지고 싸웠냐면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 자녀를 낳잖아요. 그럴 때 자녀의 유전 형질은
부모의 어떤 형질의 영향을 받을까라는 것, 부모 중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라는 걸로 많이 싸우고 있었어. 한쪽 학파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파랑색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파랑색이라고 하고, 어머니를 빨강색이라고 할 때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아버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계 유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뭐 할 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뭐 한다? 모계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모계 유전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 모계 유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수정란이 형성이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자는 여느케만 주지 그 난자 누가 만들어? 엄마. 엄마가 만들어. 그 세포지는 누굴까? 엄마가 따라가잖아. 그래서 모계 유전을 더 이제 따라가게 됐고 실제로도 그래요.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거는 다 모계로 따라갑니다. 모계 유전이 일어나요. 뭐 그거는 좀 더 나중 이야기고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의 학파는 이런 학파도 있었어. 아버지가 이렇게 주고 어머니가 어떻게 줄 때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줄 때 어떻게 되느냐 반반 섞인다라는 거지. 섞인다 섞인다는 거지. 파란빨간 섞이니까 보라색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형이 태어난다 뭐 이런 가설도 있었어.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단 말이야. 맨델은 여기 대해서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뭔가 한 쌍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완두콩 연구에 착수를 했던 거야. 뭔가 이렇게 자녀를 낳을 때 부모로부터 어느 한쪽만 딱 물려받는 게 아니라 반반씩 섞여 나온 걸 보고 대립형질이 어떻게 있을 것이다. 한 쌍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던 거지. 여러 원리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러한 가정 하에서 연구가 실시가 되었고 이 맨델의 연구 이후에 서턴, 모건 등이 쭉 이어서 연구를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밝혀내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맨델의 연구로 갑니다. 자, 맨델은 맨 처음에 이제 완두콩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어떤 완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느냐? 첫 번째는 노란색 완두랑 노란색 완두랑 그 다음에 초록색 완두 초록색 완두를 연구를 했습니다. 색깔 구분이 됩니까? 과연 저기도 색깔이 나올까?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배를 했더니 뭔 색깔이 나왔느냐? 뭔 색깔 나왔게? 노랑 그렇지 노랑색이 나왔어요. 맨날 딱 해봤더니 노랑색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런 거 나오는데 해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이거를 뭐 했냐 자가 수분을 시킵니다. 자가 수분이 무엇이냐 자기 꽃가루를 채취하다 자기 암수를 이렇게 척척척 묻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것끼리 똑같은 것끼리 유전자로 섞이겠죠. 섞여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자가 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쪽에 다 썼네요. 또 이렇게 교배합니다. 쓱. 쓱. 여기다 써야지. 자가 수분을 했다. 자가 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가 수분을 했더니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냐면 완두가 이렇게 두 종류가 출현했어요. 두 종류 출현했어. 하나는 어떤 완두? 노랑 안두 또 하나는 어떤 안두가 출현했느냐 초록 안두 초록 안두가 출현했는데 이거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느냐 봤더니 얘가 몇 개 나왔고 세 개 나왔고 얘가 한 한 개 정도 나오더라 비율이 이렇게 출현하더라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나요? 맨델의 첫 번째 연구는 이렇게 됐어. 맨델이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를 부모 세대잖아 어버이 세대 P 여기를 F1
인식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스스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버이 페란츠를 뜻하고요. 여기 이제 자식몸, 자식들 세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고 난 영어 안 읽어. 영어 안 읽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해봤더니 맨델이 보니까 두 개를 구별했는데 노란색이 나왔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 따라서 서로의 성질이 다르고 서로 대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뭐다? 표현형은 노랑 안으로 나왔네. 우성은 뭐다? 노랑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다 이제 매겼죠. 노란색이니까 우성. White, white, yellow, yellow, yellow. 이렇게 매긴 거야. 한 개씩 존재하고, 한 개씩 존재하고, 얘는 이제 small, small white.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줄 때는 어떻게 준다? 하나씩 준다. 그럼 얘는 large white를 줄 거고, 얘는 small white를 줄 거니까. 얘는 유전자, 형이 어떻게 되더라? 아, y와 small y겠구나. 여기도 작아서 보니까 large, y와 small y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자녀들을 받을 때는 얘는 뭐 줄 수 있어요? large y 혹은 small y를 줄 수 있고 얘도 뭘 줄 수 있어? large y와 small y를 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비율을 한번 맨들이 따져봤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줄 수 있는 생색품은 뭐 있고? large y가 있고 또 small y가 있는데 얘도 뭐가 있어? large y가 있고 small y가 있다면 이걸 이제 한번 확률로 한번 나타내 보고자 했던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만나? large y와 large y가 만나잖아. 그치? large y와 large y가 만나네. 완두. 여기는 large y와 small y가 만나죠. 여기는 large y와 small y가 만나고 여기는 small y, small y가 만나고 그럼 여기는 어떤 완두? 아, 노랑이 완두. 여기도 노랑이 완두. 왜? y가 세니까. large y가 세니까. 여기도 노랑 완두. 그리고 여기는 무슨 완두? 초록 완두가 나오다. 봤더니 몇 대 몇으로 3대 1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는 large y, large y잖아. 순종이죠, 순종. 동형 접합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순종이 나오죠. 그치? 여기는 뭐야? 헤테로 잡종이죠. 여기는 몇 가지 나와? 어떻게 나와요? large y와 large y인 것도 있고 large y와 small y인 거 있잖아. 여기는 둘 다 small y로 나오지. 그래서 순종도 나오고 잡종도 나오는데 여기는 어쨌든 순종만 나오고 결과적으로 봤더니 뭐가 더 힘이 세더라? 노랑이가 초록이보다 힘이 더 세더라. 이러한 우열 관계가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걸 밝혀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줄 때는 각자 한 개씩 줌으로써 밑에 가서 일정한 뭐가 나타난다? 분리비가 나오더라. 그래서 맨델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뭘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각자 형질을 어떻게 한다?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유전자가 둘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개씩만 주게 되고 일정한 분리비가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과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만났을 때 뭐가 성립한다? 한쪽이 이겨먹는 우열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우열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열의 법칙. 여기 두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아,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맨델은 발견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한 개씩만 심으면 3대 1이 나온 건 아니었겠지. 맨델이 연구를 위해서 한 1000그루 막 이렇게 심었어. 그럼 완두가 막 3000 몇만 개 심어 나오는 가운데 수학을 막 하다 보니까 분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한 개씩 일일이 다 세봤죠. 거의 비율이하게 근접했더라라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치, 혼자서는 안 되죠.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혼자 했겠습니까? 꽤 시간도 좀 오래 걸렸어. 1년, 맨날 1년 농사 짓잖아, 1년 농사. 1년 동안 수확하고 또 이제 분류해서 또 심어. 1년 후에 또 수확해. 또 분류해. 또 심어. 이제 이 짓을 몇 년 했지. 하다 보니 이러한 비율이 나오더라. 일일이 다 세봤어요. 아까 몇 가지? 2의 7제곱이라고 그랬잖아. 128가지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맨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눈알 빠질 뻔했겠지. 다 밥 지어 먹었겠죠. 완두 삶아서 완두 삶아서 먹었겠지. 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콩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By bearings. 모른 말이고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 알겠죠? 뭐 문제인데? 검정교배 가볼까? 아니 나 몰라. 자,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네. 자, 근데 이거는 한 가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 가지만 나오는 거고 이제 두 가지 대입형들이 두 가지 이상일 때만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지.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일곱 가지 를 다 해볼 수는 없고 너무 손 아파. 비율만 알려줄게. 몇 대 몇 대 몇이 나오나. 7가지까지 가요? 몇 대 몇 대 몇이 나오나 알려줄게. 3대 1이었잖아요 여기는. 네. 3대 1이었잖아요. 대립형의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해봤어. 또 해봤더니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발견을 했어. 둥근 게 주름인 것보다는 우선인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뭐 보라색꽃이 흰꽃보다 우선인 걸 밝혔고 뭐 이런 식으로 밝혔어. 큰 게 작은 것보다 우성이다 뭐 이런 걸 밝혀냈는데, 한번 여기도 연구를 했지. 맨델의 두 번째 시험. 이번에 둥글고 노란 완두 우성입니다.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녹색 완두 열성이죠. 완전 열성. 뭐 왜? 솜사탕.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군요. 자, 이렇게 또 뭐 했어? 급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노랗고 둥근 완두가 나오더라. 이걸 또 뭐 했습니까? 자가수분을 했겠지. 자극을 시켰어요. 쓱 자극을 했습니다. 슥슥. 자,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스파게티 하하 하. 미안해. 배고파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가. 근데 중요한 거 같은데. 언제 했지? 이거? 중3 때. 네, 고1 때 하셨습니다. 수업 들었어. 고1 때 하셨습니다. 시험 본 적 있거든. 네, 시험 못 하셨습니다.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그래서 자, 뭐 자가수분을 시켰어요. 자가수분을 시켰더니 뭔 일이 발생을 했느냐. 여기 이제 어버이 세대 나오는데 봤더니 완두가 몇 종류 나와? 네 종류가 나오더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 노랗고 둥근 완두. 두 번째는 뭐? 노랗고 주름진 완두. 그 다음엔 뭐? 초록 동글. 초록 동글. 초똥. 그 다음에 노랗고, 아니 노랗고 초록색 주름진 완두가 나오더라.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몇 대 몇 대면? 9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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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이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자, 어버이 세대는 이러했고 F1은 이러했고 F2는 이러했습니다. 자, F1이 모두 노랗고 둥근 완두가 나온 걸 봤을 때 뭐에 대해? 노랑색과 초록색 중에서 노초 중에 뭐가 우성이구나. 노랑. 노랑이 우성이고
둥글고 주름진 것 중에는 뭐가 우성이구나? 둥근 게 우성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럼 여기는 둥근 거니까 R 라운드 라운딩 되어 있는 라지 R과 라지 R 모두가 이렇게 나온 거 봐서는 우성을 다 줬다는 거지 라지 Y 여기는 라지 아니죠 스몰 R과 스몰 Y로 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기는 각각 뭘 받아? 라지 R과 라지 Y를 받을 수 있고 여기도 스몰 R과 스몰 Y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라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되더라 여기도 라지 R과 스몰 R R처럼 썼어요 스몰 R 라지 Y와 스몰 Y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제 뭘 줄 수가 있었겠느냐 라는 건데 각각이 줄 수 있는 형질의 비율을 보자 여기서 줄 수 있는 건 뭐야? 각각 어떻게 줘? R과 Y는 서로 따로 줬다라는 거지 9대 3대 3대 1이 나왔다는 거 자, 라지 R과 라지 Y를 준 케이스 자, 라지 R과 스몰 Y를 준 케이스 스몰 R과 라지 Y를 준 케이스 스몰 R과 스몰 Y를 준 케이스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 네 가지가 있었고요 삐뚤었던데 나는 정교함을 위해서 지워서 다시 그립니다 하지만 별 차이가 없죠 안타까운 일이야 뭐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안타깝다 내 마음이 안타깝네요 나 이렇게 되고 점점 더 삐뚤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그냥 나의 마음이 삐뚤어졌고 라지 R과 라지 Y 라지 R과 스몰 Y 스몰 R과 라지 Y 스몰 R과 스몰 Y 이렇게 되더라 자, 또 이제 칸을 그립니다 조심조심 내가 요즘 내 판서를 보면서 판서를 좀 더 깔끔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 저 이거 봐 아니야, 아니야, 모두 다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어떻게 만나? 라지 R과 라지 R 라지 Y와 라지 Y가 만나죠 여기 라지 R과 라지 R 라지 Y와 스몰 Y 어? 뭐라고요? 아니 어, 라지 Y 라지 Y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와 스몰 Y 여기 되죠 여기는 라지 R과 라지 R과 라지 Y와 스몰 Y 여기는 라지 R과 라지 R과 스몰 Y와 스몰 Y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과 라지 Y와 스몰 Y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과 스몰 Y 스몰 Y 여기는 라지 R과 스몰 R과 라지 Y 라지 Y 라지 R과 스몰 R과 라지 Y 스몰 Y 여기는 스몰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여기는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나 여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R과 스몰 R과 스몰 Y 스몰 Y 그다음에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해가지고 총 16개체, 16가지의 완도를 생산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비유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 알겠죠? 유진이 훨씬 더 많아. 다행이요.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었고 근데 보니까 이러한 비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지 R, 그러니까 이 완두의 모양이랑 완두의 색은 서로에게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아, 전혀 안 하지 안 하잖아 따로 유전이 되잖아 녹색 대 노랑 대 녹색 몇 대 몇이야? 3대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동그란 거랑 주름진 거랑 각각 3대 1이죠 이 모양이랑 색깔은 서로 지금 관여 안 하잖아 그치? 이런 비율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 각각의 형질은 서로 뭐 한다? 관여 서로 안 한다. 독립적 유전된다. 라고 해서 독립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 뭐,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공유의 법칙. 이 세 가지를 멘델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재밌는 건 알려줄게.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잘 봐봐요.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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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공용 접합이죠?
라디얼 라디얼 스몰아이 스몰아이 동명결합이죠. 스몰아이 스몰아이 라디얼 라디얼 동명결합이죠. 스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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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결합이지. 언제나 잡종을 구별했을 때 요렇게 요 라인은 항상 무슨 라인? 순종이 끼어있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얘들은 순종이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 여기 라지얼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라지얼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라지얼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라지얼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아이 요렇게는 무슨 라인?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어버이와 똑같은 형질 잡종. 그 중에 이제 어버이와 똑같은 형질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F1과 동일한 형질이 지금 나오게 된다니 알겠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아까에서는 3대 1이었잖아요. 이 비율 설명해 주려고. 어떤 비율이 나오느냐? 2의 2제곱 대 2의 빵 제곱이 나와요. 대입 형질이 몇 가지니까? 두 개. 두 가지니까. 여긴 어떻게 나올까? 아, 쏘리, 쏘리. 이거 아니다. 미안합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네요. 3의 1제곱 대 3의 빵제곱으로 나와요. 알겠죠? 네. 3의 1제곱 대 3의 빵제곱. 여긴 어떻게 나와? 3의 제곱 대 3의 1, 3의 1, 3의 빵.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입 형질이 세 가지 경우 어떻게 나올까? 3의 3, 3의 2, 3의 3제곱 대 3의 2제곱 3의 2제곱, 그 다음에 3의 1제곱 3의 1제곱, 3의 빵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 나와? 6 6가지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지, 미안. 쏘리 쏘리. 3의 2제곱, 3의 2제곱, 3의 2제곱, 3의 1제곱, 3의 1제곱, 3의 1제곱, 3의 빵제곱. 8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1빵이구나. 2, 1, 1빵. 3, 2, 2, 2, 1, 1, 1빵. 그 다음에 4. 아? 4. 그 다음에 3, 3, 3, 3. 그 다음에 2, 2, 2, 2, 1, 1, 1, 1빵.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은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그 다음에 여덟 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16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러한 비율이 있더라.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만 빨리 찰칵찰칵 해봐요. 그냥 빨리 찰칵찰칵. 여기만요? 지고 할 거니까. 됐죠? 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뭘 볼 거냐? 검정교배라는 걸 볼 거야. 검정. 이거 처음 보는 거. 어? 처음. 뭘? 검정교배. 하나만 볼 거라니까. 검정교배라는 거. 검정. 검정교배라는 게 있는데. 검정교배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검정고시가 뭐야? 검정고시가 뭐예요? 시험? 무슨 시험이야, 검정고시가? 얘가 그만한 능력이 되나 보는 거잖아. 검정이라고 하는 건 밝혀낸다라는 거야. 얘가 그만큼 자격이 되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얘가 고등학교를 이수할 만큼의 대가리가 되냐 이거잖아. 네. 뭐 왜? 이 과정을 충분히 밟아갔느냐, 배웠느냐 라는 확인하는 거지. 물론 학교 다니는 것보다 검정고시는 훨씬 쉽긴 하지만 내신이 없으니까. 자, 말 그대로 확인을 하는 건데 검정교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미제 형질을 갖춘 동이 하나가 있어. 이게 뭔지 알지? 우성을 갖고 이 생각하면 이 형질이 나왔겠지. 그럴 때 얘가 순종인지 아니면 잡종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뭐랑 교배를 해서 완전 열성이랑 교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부 다 X랑 똑같은 놈이 나왔다. 그럼 얘는 뭐냐면 우성, 순종으로 우성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뭔가 얘랑 얘랑 비율이 섞여서 맞다. 그럼 얘는 뭐냐면 자궁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자, 예시를 통해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기 보면은 노랑만두 있어. 노랑만두. 노랑만두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교배한 거 보면 얘가 지금 완전 열성이고 지금 얘가 완전 열성이잖아. 그렇지? 완전 열성. 교배를 합니다. 노랑만두를 교배를 했어요. 누구랑? 노란색의 둥근한두랑 주름지고 녹색 완두를 교배를 해봤어. 교배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F1에서 형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노랗고 둥근 거 혹은 노랗고 주름진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무조건 뭐 줘야 돼? 얘는 무조건 뭐 줘? 스몰 R과 스몰 Y 주거든요? 그럼 얘는 둘 다 뭘 받아요? 스몰 R과 스몰 Y를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 얘가 노란색이라는 얘기는, 노란색이라는 얘기는 Y에 대해서는 얘는 무조건 뭐 준다? 라지 Y를 줄 것이다. 그럼 라지 Y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란색이. 그럼 얘는 뭘 가져? 라지 Y, 라지 Y를 가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스몰 R이 나왔지.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스몰 R, 스몰 R이어야 되고 여기는 라지 R, 스몰 R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라지 R도 줄 수 있고 스몰 R도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된다? 라지 R, 스몰 R이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뭔가 1대1의 비율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가진다? 잡종으로 가지고 있더라. 근데 노란색은 전부 다 똑같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아, 순종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뭐다? 검정 교배다. 알겠습니까? 뭐 확인하는 게? 순종이냐 잡종이냐 이거 확인하는 쓰는 게 뭐다? 검정 교배다 라는 것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고 맨델이 이러한 연구를 하던 가운데 맨델이 연구를 하던 가운데 뒤에 보면 이제 모건 있잖아. 모건 모건 아저씨. 원래 모건 아저씨가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 뭔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맨델 너의 말은 틀렸어. 뭔가 안 맞을 거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파리가 연구했거든 모건은. 원래 맨델을 좀 약간 반박을 하려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맨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고 노벨상도 받으셨어요. 초파리 유전 연구를 통해서 돌연변 이런 걸 많이 밝혀냈거든요. 맨델 연구 반박하려다가 노벨상도 타셨죠. 모건은 과연 모건 희생하면서 맨델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을까? 맨델 그 덕분에 내가 상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원래도 맨델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수상 소감은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건 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제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 맨델의 법칙이 박살나는 현장을 기대하시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살나는데 뭐 이렇게 깨지진 않아요.